얘는 태어날 때부터 환자여서요. 괜찮습니다. 일단 들어가면 되니까. 아, 했더니 잘 안 들어가더라고. 조금 그러다가 구멍을... 날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. 한 번만 들어가지 않아서 끼워보세요 한번. 어, 들어가네. 오케이. 한번 걸라도 그거. 너무 깊게 넣지는 마시고. 그래야 될 거. 그럼 연결될 정도로. 이거 잡고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요. 또 날아갈까 봐 저도 좀 걱정이 돼서. 그러니까. 팅 하고 너무 잘 날아가니까. 상자 같은 데 안에다 넣고 이렇게 잘라도 되거든요. 그럼 상자에 툭 떨어지니까 이게. 이게 날이 한 번에 안 잘라져서. 어? 밑으로 떨어졌어. 밑으로 떨어졌어. 아야. 있는 것도 확보. 씨. 있어요? 방금 밑으로 떨어졌네. 또 떨어졌어요?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데뷔. 방금 스카우 밑으로 떨어졌거든. 이게 여기 바닥은 이게 안 좋구만. 아니 바닥은 어디가나 똑같아요. 그런가요? 오씨 어디가 돼. 일단 있는 것도 심으시죠 그냥. 그래야 되겠네. 안타까운 사태가 연일 속출하고 있네요. 저 조명 껐어요? 네 껐어. 그러니까 끝에 빗자루질을 한 번 더 신나게 해봐야겠구나. 핀셋으로 잡으셔야 할 것 같은데. 핀셋. 네. 걔 잘못 잡으면 팅 하고 날아갑니다. 하도 자주 쓰다 보니까. 바람 안 굳어요. 저 뿌리고서도 한 1분 있다고 그러니까.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. 철근 뿌리만 딱 굳으면 되는지. 걔가 또 단차 생겨갖고 또 이렇게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냥, 그냥 놔두세요. 더 뿌리지 말고. 그냥 이 녀석, 이거 구멍 뚫어질 거. 네. 그 위치 잡아주셔야 하니까. 엄한 데다 박으면 날개가 뒤로 밀리든지 앞으로 당겨지든지 그렇기 때문에 위치 잘 봐야 돼요. 이거. 오케이. 좋습니다. 아니,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한 번에 안 들어가더라고. 저 절신. 그러니까 끼워보고 맞춰보고, 끼워보고 맞춰보고 그러셔야 하셔야지. 위치 잘 잡고요. 일단 지지만 되면 되니까.
됐어요? 오케이. 일단 이제 껴보세요 한번. 구멍 그 할 때는 아트 나이프 같은 거 아니 핀셋 같은 거 송곳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표기를 해놓고 알아. 예. 왜 그럴까요?